아무리 훔쳤으면 훔쳤다고 한들 교주님이랑은 그럼 연인 사이요, 부부 관계요, 연녀 사이요. 그저 재정적인 도움을 좀 받았어. 연서 주고 받고 돈 그냥 받고. 그런 거 말고는 뭐 없는 사이예요. 나 그거를 왜 주머더니 지금 변호를 하네. 뭐예요? 아니 뭐 나도 어쩔 수 없었어. 어쩔 수 없다니까 뭐. 그래 뭐 어떻게? 제가 그 모던 양 댁을 가는 길에 그 벽보에 붙은 현상 수배범들 전단을 길에, 보고 있었어. 길에 붙은 그쵸, 말이에요. 있죠, 있죠. 이 아주 특이한 얼굴이 하나 있었어. 백호랑이 가면을 쓰고 흉악한 짓을 했다면서. 아주 유명한 범인이요, 백호랑이는. 그러니까.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한다고 유명하오. 사람도 죽이고 그래? 때려 죽이도 하고 하지만 백호랑이를 본 사람은 실제로 아무도 없다고 하오. 누군지 모른다. 거기에는 무슨 말이냐. 남잔지 여잔지 모른다.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모던 양 집을 가서 이것저것 뒤지는데 일단 맨 처음에 일하시는 책상 덮개빛을 보니까 승천식 식순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궁금했나 봐요. 아니요, 뭐, 받았어요. 옷을 만들었으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. 승천식 순서를 탐정님도 한번 잘 한번 알아두세요. 네. 아, 순서를 아는 자만이 줄일 수 있다? 그런 말이요? 빵을 준비했죠. 뭐 그러겠죠. 승천 빵을 준비했죠. 그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. 무조건 아는 사람입니다. 자, 그다음에 장롱을 여니까 토지 헌납증이 나왔어요. 토지 헌납증? 토지 헌납. 토지 헌납증. 지금 이 시대에 조선 총독부에 헌납을 하게 되는데 와. 이게 헌납입니까? 이게 강탈당한 거지? 그치, 뺏겼네. 그죠? 근데 거기에 가족 사진이 또 나옵니다. 어머니, 아버지, 그리고 무남동네 외동딸인가 뭐. 외동이요. 아유, 그러니까 형제 누구 없으면 기댈 데도 없지. 행여라도 부모님이 난 몰랐어. 지금. 아니, 근데 부모님이 지금은. 돌아가셨어. 아유, 아이고. 아유, 이거는 더 말할 거 없어, 그냥. 모든 가족은 건드리지 마시오. 총독부에서 우리 재산을 좀 몰수를 해갔어요. 40년, 40년. 누군가가 중간에 손을 썼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재산을 노리고 저희가 재산을 거짓 신고했다 이런 식으로 뭐 발목을 잡더라고요. 저희 부모님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래서 감옥에 가셨고 그 안에서 병들어서 돌아가셨어요. 아, 아이고, 아이고. 못한 언니 그런 슬픈 아픔이 있었어. 그러니까 말했어. 그렇게 서로 위해주는 모습 참 보기 좋다. 둘의 모습이 보기 좋아. 근데 옆에 장식 테이블에 보니까 그 밑그림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당연히 옷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거기 밑그림을 그렸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아 그걸 보는데 갑자기 너무나도 고운 여인의 초상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초상화 옆에는 연정의 글귀들이 있는 거지. 그 다음 장에 있는 사진에 박기생과 그 옆에 남장을 하고 찍은 여인이 주머드니요. 어? 그 두 여인의 사진을 보면서 나는 너무 생경한 거. 나 살아생전에 이렇게 여성 둘이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게 한 명은 남장을 둘이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? 그 그림으로 우리 기생이의 외모를 다 담아낼 수는 없었고. 어? 왜 저래? 맞나 봐. 그냥 우리는 뭐. 맞나 봐. 마음을 주고받은 것도 제가 되고. 아. 마음을 주고받았다. 아. 그냥 그 정도? 아. 45년도에? 뭐 그렇게 충격받을 일인가요? 그건 구시대적인 발상이지. 둘이 그렇게 뭐 순수한 감정을 매도들 하지 마시오. 서로 의지하고 기댔을 뿐. 아니 박기생. 모던 언니 얼마나 힘들었어. 그렇게 많은 남자를 만나는데. 근데 말입니다.